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늦긴 했는데 원래는 11시 타임, 12시 타임 있어야 되는데 오늘 가수들이 많이 아파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오늘은 특별하게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저 김대리의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간 하고 싶었던 여기 클라비스에서 아직은 저도 한 번도 제 콘서트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7월달부터는 그렇게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던 대로 오늘 한번 리허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꼭 가수 생활 한지는 아니지만 제가 24살 이맘때 노래를 시작했어요. 지금 54살이거든요. 딱 30년 전에 중간에 15년 쉬긴 했지만 아무튼 제 생각에는 30년 전 오늘쯤에 제가 안양 1번가에 있는 크로바라고 하는 음악 감상실에서 있는 노래자랑 노래 경연대회에 나와서 장려상인가 타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는 물론 엄청 떨었는데 오늘 그 노래를 시작으로 제 콘서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주 없이 그때는 이런 반주기 같은 게 없어가지고 기타로만 지금처럼 이렇게 그 앰프 꽂는 기타가 아니고 통기타로만 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오늘 그때 감성처럼 불러보겠습니다. 요즘 이태리 분인지 미국 분인지 그 남자분이 따님하고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엄청 유튜브에 화제가 된 곡이에요. 김학래 씨의 노래 슬픔의 심로 첫 곡으로 전해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열고 나 그대가 되어요.
생각해 줄 것처럼 전화를 받으셨는데 생각해 보겠다고 하셔놓고 다음 주에 전화하니까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셔가지고 본인이 전화 안 하시고 직원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기가 싫어져가지고 저도 그냥 안 넣게 된 그 돈을 하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그분이 나하고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간의 약속을 어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약간 제 스타일이 그런 경우라서 그 사람이 자기가 받아서 나한테 이야기를 한 거를 다른 사람 시켜서 또 그런 다른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서 이 노래는 넣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했던 노래인데 그 당시에 제가 사귀던 남자랑 헤어지면서 노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일본가에 있는 그 두 군데에서 그 지금 어떤 자리냐면 백철판 자리예요. 만약 일본가에 백철판 자리가 그때는 행복의 섬이라는 라이브 카페였고 그 앞에가 크로바라고 하는 음악 감상실이라고 돼 있어서 엄청 깔끔하게 해놓고 그 LP하고 음악만 틀어주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이렇게 그 DJ 쪽으로만 화면이 보이게 되는 그런 장소였었는데 없어졌죠. 오래전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그때 그 카페로 노래하러 다니는 그게 어렵기도 하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제가 노래를 이렇게 하고 싶고 기타를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지금 본병원인가로 바뀌었는데 그 안양 본백화점이라고 그 시집의 사거리에 그 백화점이 있었는데 그 백화점 3층에 이렇게 옆에 코너에 저처럼 노래를 부르시는 남자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기타 치면서 근데 그분이 왼쪽 다리가 여기 허벅지부터 밑에까지 없으신 거예요. 목발을 짚고 왼쪽은 목발을 짚고 그런데 기타를 이렇게 메고 서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상황에 그런데 그때 그분이 제가 처음 들었을 그때 부르고 있던 노래가 Bridge Over Troubled Water라고 하는 팝송을 부르고 계셨는데 제가 그 노래가 번안을 하자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라는 곡인데 다리가 없는 분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라는 곡을 부르고 있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의 감성에 굉장히 자극을 받았어요. 그 전에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기타 학원을 이제 가서 기타 배우는데 얼마 드는지 이제 물어보러 갔더니 그 원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버스값이 60원 정도 할 텐데요. 학원비가 2만 원인 거예요.
지금으로 환산하자면 학원비가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버스비는 지금 1,300원, 1,000 몇백 원 하잖아요. 근데 한 4, 50만 원 되는 학원비를 고2 학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러면 한 달 만에 속성으로 하겠다. 언젠가 40만 원을 들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원장님이 6개월은 배워야지 기타라는 게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한 달 만에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최소한 4, 5개월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와서 5시간 하면 되잖아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돈이 없으니까 4, 5, 20이면 거의 2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40만 원만 들고 올게요. 제가 한 달 안에 그 원장님이 원하시는 4, 5개월 그때 상황이 안 되면 제가 그때는 그냥 안 다닐게요. 방학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루에 학원을 5시간 반 정도씩 가서 있었어요. 그러면 5개월 다닌 사람하고 비슷해질 것 같아서. 근데 거짓말처럼 그 원장님이 한 달이 지나고 나서 5개월짜리 합주하는데 저를 넣어서 합주를 시켜주셨어요. 그 정도 실력이 된다고. 여기 피나도록 쳤었거든요. 거의 피가 날 정도로. 그런데 그때 한 달 배운 기타 실력으로 지금까지 울고 먹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그때 기타를 배우게 됐고, 기타를 배우면서 이게 그냥 보는 기타 노래랑 여러분들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타는 남이 치는 소리 들을 때보다 내가 칠 때 가슴에서 같이 올라오는 그 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지금 제가 사실 손이 불편하고 막 이래서 못 칠 때도 있는데 오늘 콘서트라고 빌어서 연결해서 기타도 또 쳐보는 겁니다. 제가 그 가사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구경 갔을 때 노래를 하고 계셨던 그 아저씨가 그 당시에 부르셨던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라는 곡을 한번 오늘 기억을 돌려서 한번 불러볼 텐데 기억이 안 나면 흥얼흥얼이라도 한번 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한참 유명했던 곡이긴 한데 전해드려 볼게요. 제 메뉴판 맨 앞쪽에 보면 제가 김연택이라고 이름을 그 가수분의 이름을 적어놨는데 한 5년 전쯤에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5승하시면서 조금 유명해지셨어요. 그분 전에 아침마당에서 5승하신 분이 요즘 가장 뜨고 있는 가수 임영웅 씨예요. 그래서 사실 그 아저씨가 성공을 하셨을 때 제가 팬클럽을 운영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그때 쪽지를 보내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저 사람은 언젠간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엄청 성공한 가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영웅 씨 팬클럽을 그때 운영할 걸 그랬나 그런 후회도 살짝 되면서 되게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곡도 있고 또 사이먼 가펑클이 부른 곡 버전도 있는데 지금 사이먼 걸로 전해드려 볼게요.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이 조금 늦었지만 뭘 이렇게 하나하나 시작해 간다는 그게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장 자주 불렀던 곡을 한 곡 전해드려 볼게요. 제가 그때 한참 활동할 때 백지영 씨께서 사랑하네 후속곡으로 이 노래를 발표하셔가지고 또 많이 또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아일리스라는 드라마에 삽입이 됐었던 곡인데요. 잊지 말아요라는 곡이 한동안 총 맞은 것처럼 하고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 그때 불렀던 곡인데 이 노래 한 곡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다시 노래를 시작할 때는 밤에 일을 하러 다니는 일이라 조금 무섭기도 하고 또 기타도 들고 반주기도 들고 이 작은 키에 여러분 제 키가 1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타 크기랑 비슷한데 그래서 그렇게 막 들고 막 일을 다니는 그 자체가 그렇게 들고 다니다 뒤에서 어떤 깡패가 막 나를 쫓아오면서 막 이렇게 막 쫓아오는 막 무섭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38살 때 일을 시작할 때 다른 남자 가수하고 듀엣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찾아간 그 업소에서 그 노래하고 있던 그 친구하고 사장님께서 그때는 그 가게가 조금 잘 안 돼서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저희는 모르고 그 사장님께서 이제 마지막 조금 이렇게 돈을 조금 모으려고 그렇게 저를 쓰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약간 오브리 가수라고 하죠. 손님들이 오면 노래도 좀 시키면서 저희가 노래도 하면서 팁도 받고 그런 가게였는데 저는 이제 타임을 하러 갔었는데 그 친구가 노래하고 있어서 둘이 같이 해라 뭐 이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듀엣으로 한 몇 년? 5-6년 활동? 한 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 노래를 부르고 그 친구는 옆에서 춤을 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살마 잊지 말아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불렀던 잊지 말아요라는 곡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또 그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렀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해 주신 곡인데요. 제 목소리가 좀 백지영 씨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그 많이 좋아하셨는데 제가 백지영 씨보다 6살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분이 제 목소리랑 비슷한 건데 그분이 더 유명하시니까 제가 영광스럽게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잊지 말아요. 많이 들게요.
진짜 세 분이 또 박수 많이 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옛날 그 38살 때 생각이 났어요. 무려 16년 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활동하다가 또 다시 회사를 다니고 다시 또 가수를 하다가 다시 회사 다니고 이러다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될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에 다닌 회사는 6년 반 정도 되게 오래 다녔는데 그 회사를 다니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잘해주던 부장님이 저를 질타하기 시작하고 괜히 저를 야단칠 군인만 찾고 계신 듯한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구나. 회사만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니고 나도 내 앞길을 꼭 회사에 국한짓지 말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퇴근길에 음주운전 하신 분이 제 차를, 그때 제 차가 모닝, 아주 기본적인 모닝이었었는데 뒤에서 SM7인가? 그 차로 한 70km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쪽 언니들 계신 때까지 제 차가 이렇게 훅 날라가지고, 근데 안전벨트를 안 맸으면 그날 죽었을 것 같더라고요. 피는 안 났는데 벨트 때문에 약간 이마에 살짝 타박상 정도 났는데, 그로부터 6개월 후에 후유증으로 병원을 3번을 입원했어요. 의사들이 어떤 병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일주일 입원해서 또 나오고 또 좀 일주일 입원해서 나오고 약간 이렇게 그 하는 그 소리가 한 5년을 가더라고요. 하는 그 소리가 나면 두통이 오면서 엄청 그 이상한 평생 느끼지 못한 지나고 생각하니까 후유증이었지만 그때 보험회사에서 말하기를 5개월까지는 후유증을 쳐주고 5개월 지나면 후유증 인정이 안 된대요. 일단 6개월 때부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은 많이 받았는데 술 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제가 회사를 다니는 일이, 저는 잘리지만 않으면 70까지 회사를 다닐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회사를 다니는 그 일이 과연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복리를 했어요.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 뭘까, 과연. 누가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무대가 없는 가수가 이걸로 돈 버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1년을 머리를 쥐어짜낸 것 같아요. 그래서 벽달동에 작은 가게를 하나 얻어요. 11평짜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화장품 가게 말한 그런 작은 가게를 차려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 요 앞자리처럼 된 요 정도 크기로 이렇게 반주기를 놓고 저는 노래하고 퇴근해서 손님들은 맥주를 꺼내 드시면서 그냥 뭐 황태포 같은 그런 안주 드시는 그런 가게를 했어요. 경험도 없으면서 가게를 얻었어요. 1년 말아먹을 돈 1200을 마련해 놓고 망하면 이 돈 갖고 세이브하고 난 새로 시작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박달동에 작은 가게를 차려서 거기서 4년? 네, 3-4년을 했어요. 4년을 하고서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박달동에서 가게 하면서 4년 동안 된 월세만 해도 얼만가 이런 생각을, 제 원래 직업이 경매 회계 이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손익을 따져보니 돈은 많이 벌었어도 새로 많이 나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직장 그만두기 전에 직장인 대출 받아야지 그래갖고 직장인 대출을 쫙 끌어가지고 속수동에다가 작은 가게를, 또 비슷한 크기의 가게를 이번에는 융자 대출을 해서 샀어요. 그 가게를.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가게를 사면서 이 가게의 가격이 두 배로 팔리면 나는 번개로 간다. 손님들이 오셔서 이런 가게를 왜 번개하지 박달동에 했냐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번개가 박달동보다 한 4-5배 월세가 비싼 줄 알고 아예 이쪽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분 덕분에 제가 이제 여기 가게를 한번 구경하러 오게 되고 무대가 있는 걸 보고 언젠가 저기서 내가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가게를 하면은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사장님께 명함을 드리고 갔었어요. 이 가게를 내놓을 때 꼭 나한테 먼저 전화를 달라. 그때 내가 돈이 없으면 못하지만
꼭 저한테 먼저 전화를 주세요 해서 제가 번개 클라비스를 인수하게 된 게 거짓말처럼 2년 있다가 그 가게가 두 배 가격으로 팔리게 돼요. 그래서 받은 대출금을 갚고 그 나머지 이득금을 가지고 번개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2020년 9월 1일 날 그 여기를 오픈해서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시기가 제가 노래를 시작한 시기도 이 시기지만 여기 가게를 인수한다고 사장님하고 약속을 한 때도 요맘때 6월달에 약속을 하고 7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인수인계 받고 9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9월 1일이 되면 4년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제가 9월 1일날 오픈하려고 했는데 8월 26일날 코로나 시간제한에 걸려서 9시까지밖에 영업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첫 곡으로 불렀던 곡을 지금 전해드려 보려고 얘기가 좀 길었는데 곡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곡을 부르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불렀던 슬픔의 신노나 제 노래, 제 앨범에 있는 곡을 부르려 했는데 그때 시간 제한이 걸리면서 저희 가게는 8시가 돼야 손님이 오기 시작하시는데 9시까지도 시간 제한이 걸렸었어요. 그래 하루에 1시간 영업하고 문을 닫아야 되니까 너무 그때 힘들어서 첫 곡으로는 정인 씨의 오르막길, 두 번째로는 이하이 씨의 한숨 이렇게 전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곡을 이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씨의 오르막길 먼저 전해드려볼게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좁아.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만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 난다. 거칠게 외치는 소리 우리 유일한 대화의 지루 이제 한 걸음이고 어둑한 저 끝은 오직 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견디겠어. 한숨 부르면 좋고 다른 거 불러도 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살 빼느라고 저녁으로 굶어서 기운이 없는데 노래 시킨다고 좀 짜증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내려가야 얼굴 나올 것 같아요. 살려가지고. 네. 돌려드릴게요. 한숨 안 되겠니? 항상 뜬금없이 이렇게 부르시는데 저도 오늘 저희 가수들이 뜬금없이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당황했어요. 다들 오늘 갑자기 아침에 아팠대요. 아침에 디스크 걸리고 아침에 감기 걸리고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예상 없이 제 공연을 이렇게 해봅니다. 네, 어떤 곡으로 하시겠어요? 네, 한숨 이 곡을 1절은 그레이시가 부르고 2절은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그레이시가, 네, 1절하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2절은 제가 부를게요. 박수로 청해 들어볼게요. 수 없고 늘 그리워 듣기
2022년 10월에 갑자기 암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제가 생각지도 않던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손님이 갑자기 많아지셔서 저한테 번아웃처럼 좀 너무 무리였었나 봐요. 여기 가게를 운영하는 그 자체가 그래도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하고 제가 뜻하지 않던 암 수술을 하게 됐어요. 10월 말에. 그래서 작년 4월까지 10월 말에 수술을 하고 한 4개월 동안 항암을 8번 하고 그리고 또 4개월 동안 2개월인가 2개월 동안 또 방사선 치료하고 작년 이맘때 5월 말쯤에 그 방사선 치료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지금 딱 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번 6월이 되게 제 인생에 노래를 다시 시작한 달이기도 하고 또 다시 또 38살에 시작한 달이기도 하고 또 가게를 시작한 계속 5월 6월에 시작했거든요. 박달동 가게도 6월에 석수도 가게도 6월에 계약을 했고 여기 클라리스도 6월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6월이 또 새로운 7월이 엄청 뜻깊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뭐 상반기 지나고 반 지나는데 뭐 뜻깊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그래서 또 아들하고도 같이 노래를 하고 해봤습니다. 그때 암 걸렸을 때는 앞으로 5년 살까 10년 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2년, 1년 반 지나보니까 별탈 없으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같이 태어난 그 병실에 있던 언니에게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지금 암 많이 걸리더라. 빨리 걸린 게 어떻게도 훨씬 잘 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6월 말에 저희 클라리스 프렌즈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공연이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공연이 될 거고 앞으로 7월부터는 제가 3시부터 5시까지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저도 저 김대리를 알리는 좋은 김대리 콘서트를 운영하려고 요즘 3시부터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시간대에 저처럼 그 꿈은 있는데 내가 어떤 꿈을 향해 가는데 뭔가 고민이 있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번개 클라리스 번개 로데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찍 끝낼 생각은 없었는데 손님들이 가셔가지고 마지막 곡 한 곡만 더 하고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김대리를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제가 그 아직 54살밖에 살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24살 그때에도 노래가 안 된다고 노래를 그만둘 게 아니었고 38살 그때에도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던 것 같고 사고가 났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준비를 해서 가게를 차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뒤돌아서 생각하니까 후회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남아있는 오시면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또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사실 마지막 곡은 어떤 곡으로 할까 생각하지 않고 올라왔는데 지금 생각나는 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앨범에 있는 곡들을 한 곡도 넣지 않고 불렀기 때문에 마지막 곡도 그냥 제 애창곡 중에 한 곡으로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그냥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곡인데 제가 동적이기보다는 정적인 사람이라서 이런 발라드 노래를 좋아하긴 하는데 저희 그레이시가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하는 곡입니다. 이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고 오늘 김대리 콘서트 2회입니다. 처음 해보는데 아무튼 마무리 곡으로 그대 내게 다시라는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타이틀곡과 비슷하기도 해요. 제 타이틀곡은 그대 다시라는 곡인데요. 40대 후반에 발표해서 지금 부르기 좀 힘든 곡이긴 한데 아무튼 다음번 콘서트 때는 제 노래도 좀 불러보는 생각입니다. 변진섭 씨의 노래이기도 하고 제가 그 24살 그때 가장 좋아했던 곡입니다. 그때 제가 조금 그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러 가는 어떤 사주나 점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사주에 나와 있대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참고 살았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그래서 이 힘듦이 여기까지가 아니고 조금 더 버텨야 나한테 더 좋은 일이 다가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사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께도 저에게도 7월부터는 좀 뭔가 좋은 일 또 더 좋은 일 더 많은 사람들과 웃는 일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 김대리 네이버에서 김대리 찾아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대 내게 다시 제가 들으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귀한 도움이 기대